뮤지컬 잭 더 리퍼. 1888년 런던, 그땐 낭만이 있었다. 2011년 여름을 강타할 최고의 화제작, 죽음을 초월한 세계의 로맨스.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를 버렸다. 2011년 7월 제게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보기 전에 또 관객들이 준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발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오늘 올라가는 공연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감동받은 부분, 그리고 재미있다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발레단에게 격려해주고 싶다는 부분에서는 힘껏 박수를 쳐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찬사는 브라보라고 합니다. 브라보라고 신나게 외쳐주시면 발레단 더욱 힘내서 좋은 공연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작품은요. 낮에는 사람, 밤에는 백조로 변하는 오데트 공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데트 공주를 발견하고 사랑에 빠진 지그프리트 왕자는 악마의 저주에서 구해주기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이 담긴 작품입니다. 무슨 작품인지 다 아시겠죠? 예, 백조의 호수 1막 2장입니다. 볼쇼이 발레단 솔리스트인 배주윤 씨와 콘스탄틴 이바노프 씨의 완벽한 호흡이 돋보이는 작품인데요. 그리고 네 마리 맥주의 앙상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첫 무대 열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얀색 튜티를 입은 아름다운 백조들의 우아한 공연이었습니다. 북한강을 뒤로 하고 백조들과 함께 백조들의 호수라는 작품으로 첫 무대를 열어봤는데요. 러시아 국립 마리스키 발레단의 세계 명작 발레 하이라이트를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이 첫 무대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달의 숨소리가 아니라 백조들의 숨소리가 마치 손에 잡힐 것 같은 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무대는요, 정말 열정적이고 화려한 무대입니다. 우아한 발레의 선이 열정적이고 화려한 음악과 함께 어우러지는 정열적인 작품인데요, 탱고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뮤지컬 잭 더 리퍼. 1888년 런던, 그땐 낭만이 있었다. 2011년 여름을 강타할 최고의 화제작, 죽음을 초월한 세계의 로맨스. 사랑을 얻기 위해 나는 나를 버렸다. 2011년 7월 잭이 당신에게 다가갑니다.